레베집이 고보기비. 구부더보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이틀 감사합니다. 네, 형님들 잘 먹겠습니다. 나한테 오시는데? 아, 화장실 가시는 거구나. 안녕하세요. 여기 경찰분들이 많아. 아, 집에서 불 지피는 거 이제 해도 돼요. 아, 누구도 아니에요. 아, 이제는 잘못한 게 없어서 눈치가 보여요. 맨날 신고 당하니까. 북한 꽃거지. 깜짝이야. 아, 자꾸 뒤에 보이죠? 깜짝 놀랐네. 뒤를 서성거리니까. 푸판 아니에요. 김밥 먹어야지. 아, 존나 빡치네. 이거 알죠? 사각김밥 뜯을 때 김 제대로 안 빠지면 개빡치는 거 알죠? 아, 씨발. 진짜. 아, 나 진짜 씨발 진짜. 아, 개빡치네 진짜. 아, 나 진짜 짜증나네. 아, 씨. 아, 그리고 김 이거 김 똑같이 이렇게 안 나오면은 손으로 뛰다가 안 나온다. 그러면 혓바닥으로 나머지 김 뜯어먹는 거. 김은 맛있어서 버리면 안 돼. 먹어야 돼. 아, 존나 빡치네. 이번에는 잘 뜯어볼게요. 아, 진짜. 이거 잘 뜯어볼게요. 인정 감사합니다. 그래, 이렇게 뜯겨야지. 이렇게 말끔하게. 샤라라. 아, 거지 행세가 아니라 여기 앉아서 밥 먹으면 좋은 점이 연탄 먹방이라고 유튜브에 올릴 수 있어요. 얼짱누님 하나 하여튼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나를 그지로 쳐다보는 거지. 나는 그지가 아니에요. 나 진짜 그지 아니에요. 아, 태근 형님이. 그래, 윽빠가 너는 그지 아니다. 윽빠가 맛있게 잘 먹으라고 100점 정말 감사드립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에이, 형, 10편 되셨어요? 뒤에 연단이요. 아, 착해만 보이는 거지. 저도 욕 잘해요, 진짜.
내가 욕 한마디 하면 시청자분들 나 무서우셔가지고 다 떠나실 거예요. 내가 진짜 진지하게 씨발이다가 욕 한마디 하면 여러분들 와 윽박이 개새끼 존나 무섭네? 그러면 도망가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욕을 한마디도 안 해요. 근데 왜 앞에 연탄 앞에서 먹지? 그쵸? 연탄 앞에서 먹는 거 궁금하시죠? 신기하시고 유튜브에 올릴 거니까 허언 쪽 나오시고 아 머리 가격은 비밀로 하기로 했어요. 아 낮인데 시청자가 좀 있네. 어우 시청자 감사합니다. 아니 원래 시청자 더 많았습니다. 근데 자꾸 쓸데없는 말하고 최진장 흐리길래 다 강태랑 블랙 넣었어요. 오늘 애벌레 먹고 왔는데 와 대박이다. 아 벌금 내가 안 할 거예요. 와 열을 얼마 안 되나 보네라 하시는데 아유 그런 거 아니다. 열을 높아요. 고마워요 형님. 정말 고맙습니다 형님. 이거 먹고 열흘씩 제대로 갈게요 여러분. 아 사이다요? 알겠습니다. 딱 목마른 참이었는데 그러면 소리 잘.. 왜 그러세요 형님? 예, 빨리 먹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이거 먹고 열흘씩 가야죠 형님들. 나도 처음에 악연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쁘신 분들이 아니더라고. 내가 대화를 많이 해보니까 처음에 악연인 줄 알았는데 나쁜 사람은 아니야. 나도 눈치 보기 싫어요. 근데 경찰이 쳐다보니까 그렇지. 가봐 아니에요. 그냥 방송 열심히 하려고 머리 했어요. 잘생겼다 고맙습니다. 이제 사이다 한번 먹어야지. 머리 탁발 안 해도 돼요 이거. 군대에서는 옛날에 육개장 나왔는데 요즘에 변했어요. 군대 가면 라면 뭐 나오냐면은 사리곰탕면, 간짬뽕, 불닭볶음면 다 짬밥으로 나와요. 군대 가면 다 나와요. 군대 가면 점심에 나와 점심에. 그러니까 군대 빨리 가세요 빨리. 내가 취사병이야. 군대 가면 핵불닭 볶으면 점심에 나와요. 물론 맨날 나오는 거는 아니고 훈련 뛰기 전이나 훈련 뛰고 와서. 다 나와요. 군대 개꿀이에요 진짜. 군대 좋아요. 훈련 뛰기 전이나 훈련 끝나고 나와요. 막 맛있는 라면 있잖아 사회에서 파는 거.
아, 93년도에 제대하셨다. 아, 죄송합니다. 제 94년생이거든요. 군대 가면 진짜 줘요, 이제. 어. 쌀국수도 나오지. 쌀국수가 제일 많이 나오지. 쌀국수 맛있게 먹는 방법이 뭐냐면은, 쌀국수 면을 뜨거운 물에 먼저 불려. 그 다음에 수분을 넣고 비벼주세요. 그럼 더 맛있어. 잔치국수는 안 나와요. 머리 못 감는 게 아니라 안 감는 거예요. 인정하죠? 근데 이거 다 먹고도 나가지 마세요. 8시 가야 됩니다. 아유, 저 어린 놈의 새끼도 들어왔다. 아유씨, 이 말 새끼들. 야, 가서 엄마. 예? 가서 놀아, 엄마. 나도 근데 사춘기 시절에 저랬겠지.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데 방송에서 그러면 안 되지. 아, 저는 치사병이어가지고 돌아가면서 분대장 역할을 했어요. 가발 아니에요. 내 머리. 아까 나한테 여기서 왜 밥 먹냐고 물어보셨던 분들 이제 이해 가죠. 시청률 쌓이고 유튜브도 올리고. 게이드. 아, 먹방 BJ 아니에요. 아, 먹방 BJ네. 오늘 애벌레도 먹고 왔으니까. 어, 이제 8시 가야지. 이거만 먹고 이제 가야지. 치사병 꿀이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건 존나 미필입니다. 양치 바로 하려고요? 근데 나는 CP병도 힘들다고 생각을 해. 왜냐면 CP병은 눈치 맨날 보잖아. 요즘 맛보니구만요. 윽박하루우님, 나 윽박하루우님 같은 사람 진짜 좋아. 내 편집 달고 여기저기 채팅 치시더라고. 감사합니다. 중간중간에 보여요. 야, 하리형아, 시부레 놈아, 방송 시청 안 하네. 블랙 논란에 나갔대요. 엄마가 보시면 가슴 아파하신다, 임마. 공부해라.